정숙이야? 짜잔.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승강국도 야해. 안돼. 아유, 역시 제일 부지런해. 뽀뽀한 것 같아. 뽀뽀가 같... 그럼 많이 있어요. 같애가 아니고. 뽀뽀한 거 같애? 어? 언니 같애가 아니고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근데 내가 계속 말렸어.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돼. 아 씨, 나 어떡해. 언니 이제 실 다 갔어. 그래. 내가 그래서 어제 뭔가 그런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하지 말라 내가 진짜 정색했거든. 어 맞아. 개정색했거든. 맞아. 아 진짜. 근데 뭐 준비 안 해? 아이디어가 없어. 오늘부터 1일 뽀뽀 하자. 오늘부터 1일 뽀뽀 하자. 어때? 괜찮다. 근데 어제부터 했잖아. 나 진짜 손절하고 싶어 얘가. 어 그거 괜찮은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 오전 시간에 프로포즈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네. 아 프로포즈 하라고 했어요? 아 서로 간에 마지막으로 진심을 정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이벤트 비방용. 그 와중에 정말 끝까지 어 진짜 아우 야 대단하다 비방용. 자 이제 영호 정숙 어? 정숙? 잠깐 나갈래? 가자. 어 추워. 그냥 날씨 좋아서. 진짜 날씨가 좋다고? 아니 하늘이 좋잖아. 아 그러네? 응. 엄청 맑다 오늘. 그래서 좀 위에서 전경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아 그래? 응. 그래서 불렀어. 아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왜 서로 어색해 보이죠? 괜찮다. 하늘이 너무 약간? 서울에서 이런 하늘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와 진짜네. 아 하늘은 뭐. 어 너무 멋있다. 이거 뭐지? 여기 왠지 내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이야. 여기 잠깐 앉아봐. 와 뭐야? 올라가서 낭독? 잘 보여? 아, 뭐, 왜 그래? 그냥 너한테 할 말 있어서. 뭐?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너무 좋다. 뭐라고?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더 지속할 때 그 사람에게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 야.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너에게 좀 불러주려고. 이게 뭐야? 뮤지컬에? 어? 언제였을까 나 설레었던 게 너였을까 나였을까 누가 먼저 시작인 걸까 이렇다 로맨스도 없던 그때 나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거 진짜 프로포즈죠. 그러게. 예. 지친 하루에 거의 뭐 청혼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턱 막혀올 때 이 사람은 내 곁에 있다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알고 있어서 그냥씩 웃고 말아도 되는 참 나난 사람 여기까지야. 와 가사 너무 좋아. 2절은
네가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들려줄게. 와. 와, 진짜 청혼 아니야 저거는? 진짜 청혼이잖아. 청혼이에요. 와. 예. 결혼한다고 하면 들려줄게. 와. 네가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들려줄게. 진짜로? 결혼식에서 원래 축가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어. 고마워. 결혼해라 진짜. 잘 들었어. 했으면 좋겠어. 가사가 너무 좋아. 내 꿈이 그건데 남편 될 사람이 축가 불러주는 거. 나중에 불러줄게. 고마워. 이제 갈까? 춥지? 응. 가자. 같이 가. 같이 추워. 가자. 응.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잘 부르진 못하더라고. 하루에 그 힘든 점을 서로 얘기, 힘들었던 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반주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행복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불러주고 나서 저를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 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사람도 뭔가 사랑에 빠진 듯한 그 표정, 눈빛으로만 봐도 뭔가 좋아해 주는 듯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아무튼 표정은 되게 사랑에 빠져 있는 듯한 표정 같았습니다. 아, 성공적인 프로포즈였어요, 영호 씨. 어, 다녀왔어요. 끝났어. 아, 야. 어, 뭐야? 나 좀, 나 좀 봐. 아, 광수 왜요? 어? 왜? 나 좀 봐. 오, 뭐야? 따로. 오, 뭐야? 어. 잠깐만. 왜, 왜, 광수 왜? 좀 따 봅시다. 야, 미안하다. 왜? 좀 구겨졌다. 어. 아,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고. 어, 어 그러면 누가? 그럼 누가 쓴 거야? 펴봐. 나 전달했다. 뭐야? 다른 분 있었나? 혼자 봐. 뭐야? 아, 정숙이야? 너무 우리 어제 뽀뽀했던 그 방으로 와. 언니들끼리 있었을 때는 나 기억이 안 나. 아, 미쳤나 봐. 갔네. 아, 근데 전문용어로 샤킹이라고 그러지. 아, 페인트를 잘 쓰네. 자기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마님께서 부르신다, 이 녀석아. 얼른 들어가라. 뭐지? 뭐야, 요리해주는 거야? 어, 아, 그니까. 그 방을, 뽀뽀했던 그 방을 오라는 이유는 자기가 여기서 뭔가를 준비해서 이벤트를 하려나 봐. 너무 신혼의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 언젠 안 그랬나요? 여기 신혼으로 받아들이자고. 진짜 신혼부부처럼 그 새댁들이 입을 만한 앞치마 준비했고 퇴근하면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뭐 술 한잔 하는 게 약간 나의 로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새댁이네. 새댁이야. 짜잔, 짜잔. 아,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상황극! 뭐야? 상황극! 아니, 근데 멘티 뭐냐고! 상황극도 야해. 어떡하지, 여러분? 어, 일찍 퇴근했어. 일반적인 또 아내 그 멘트일 수 있잖아. 어, 신혼이야, 신혼이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언제 왔어? 지금. 아 진짜 그럼 나 좀 도와줘. 아 잠깐만. 알았어 지금 좀 먹고. 밥 차리고 있었어? 응. 너가 삼시세끼 국밥만 먹을 건데 국밥을 좋아한다며. 국밥을 좋아한다며. 자기가 놀랬지? 놀랬어. 너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 약간 내장류 국밥 있잖아. 전골이라든지 국밥이라든지. 옛날서부터 순댓국을 너무 많이 좋아했었어. 와. 안녕하세요. 혹시 국밥 포장 되나요?
이거 귀엽다. 이거 앞치마 맞죠?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진짜?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 내가 힘들게 가서 사왔어. 고마워. 너는 국밥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별로 없어. 왜? 먹을 일이 없었어. 난 국밥 성인 돼서 처음 먹어봤어. 아 진짜? 응. 음식은 누가 준비한 거야? 앞치마만 준비한 거 같은데? 앞치마만 준비한 거 아니야? 이거 새우젓? 응. 새우젓 조금 넣으면 돼. 간 보고. 알았어. 네가 사온 거 같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사왔는데. 정수이 고생했어. 맛있다 이거 넣으니까 해장해야지. 좋다.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응. 내가 사온 것 같네. 이거 맛있지? 물어보고. 아니 국밥 자체를 너가 이제 그러니까 알려준 거지 국밥의 세계를. 정수 씨가 말 이쁘게 해. 너무 맛있어. 앞으로 나랑 국밥 자주 먹을래? 응. 왜? 내가 준비한 멘트가 있어. 영호야. 응? 우리 오늘부터 1일 1뽀뽀하자. 아 너무 창피해. 좋아. 좋아? 알겠다고 지금 한 거야? 응, 90살까지. 진짜? 응. 그거는 좀 생각해 볼게. 그래. 90살까지. 이게 뭔가 안정감이 드네, 맛있어. 보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왠지 너가 뜨끈뜨끈한 거 먹고 싶을 것 같았어. 응, 맞아. 잘했어, 진짜 잘 사왔어. 여기 솔로나라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 진짜? 응. 다행이다. 진짜야. 아 배불러. 벌써? 국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럼 나죠. 배부른 것도 있는데 응. 약간 응가하고 싶어. 약간 응가하고 싶어. 아 대박이다. 부부는 이제 부부입니다. 저희가 성원 선언을 해드릴까요? 해야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은 진짜. 이제 부부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두 분은 이제 다른 예. 분 만날 수 없고요.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 보통 이제 저런 이야기는 나올 만한데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안 들어가. 저 혼자 맛있게 먹어. 내가 얘기해서 좀 맛있게 못 먹으려나? 다 먹었다. 아, 네. 먹어. 다 먹었어. 그런 거 생각만 해. 난 생각하는 거 다 입 밖으로 내뱉는 스타일이야. 맞아. 아무튼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그냥 가. 왜 그 허락을 맡어? 아, 배 아픈 거 얘기하지 마. 그냥 가. 나 너무 배 아파. 다녀. 아까 아침부터 배 아팠어.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네. 어. 죄송합니다. 아, 두 분은 계속 보고 싶다. 왜? 배 좀 꺼트리고 있어? 응. 너무 고마웠어. 그래. 잘... 그래. 이제 정수님이 요리를 이제 할 줄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고 신혼부부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내가 정수님이랑 결혼을 하면 아, 이런 그림을 이제 보면서 살겠구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두꺼불 됐네요. 에이. 좋았대잖아요. 진짜 미래에 그렇게 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